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포항시는 28일 긴급 유관기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선제적인 감시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. 특히 지난 20일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는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남북구 보건소와 포항 의료원 성모병원, 세명기독병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섯 개소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는 유사 환자의 모니터링과 함께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또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전용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설치 활용을 권장하고 선별진료실을 운영해 의심 환자의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포항공항과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과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감염병 나우에 대한 안내 등 대시민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시 발열과 기침,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남북구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